지금 펀드레이징 관련해서 제가 지금 입장을 좀 얘기를 할게요. 펀드레이징 관련해서만. 펀드레이징 관련해서 어떻게. 지금 펀드레이징이 그 아까도 좀 얘기했지만 우리가 그 스위스 이슈들을 명확하게 지금 그 예측 가능한 상태를 만들기 위한 용도로 가속화시키기 위한 용도로 지금 많이 지금 법무비용을 사용을 하고 있고 그 자원봉사자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그 여기에 노력을 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물론 딱 자원봉사라고 할 수 있지만 저희 펀드레이저들, 그러니까 투자자분들은 자기 사비를 들여서까지 스위스 가서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기 노력을 하고 있고 물론 저희 내부 구성원들도 그런데 이 부분을 가속화시켜서 예측 가능성을 빨리 확보를 해야 저희 프로젝트가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. 이게 지금 저희는 이제 뭐 잠정적으로 아까 한 6월 정도면 전체적으로 이게 그 가시성 있는 부분이 보수적으로 제가 잡은 거예요. 사실 보수적으로 잡았는데 보수적인 것들이 아니라 우리 노력에 따라서 얼마나 가시성을 당길 수도 있는 거죠. 예를 들어서 스위스 규제 당국이든 스위스 언론이든 전 세계 언론이든 야 보스가 저렇게 지금 이제 부당하게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들이 충분히 알려지면 그 알려진 내용들을 가지고서 그 사람들이 다른 반응들을 볼 수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노력 여하가 이 문제에 대한 방향성을 설정하는 부분에 많은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. 우리가 피종적인 수동적인 존재들이 아니고 우리가 분노하고 우리가 지금 이것들을 어떻게 가자고 하는 그 행위 하나가 이 방향성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빨리 이 상태를 종결시키고 싶어 하는 그 결론 얻으려고 하는 결론에 많은 영향을 준다는 거죠. 그래서 제가 펀드레이징 관련해서도 이건 직접적인 돈으로서 지금 우리 금액들이 나타나고 지금 거의 그 저희가 그 펀드레이징 애초에 1차 한 거의 하드캡들이 도전을 했는데 그걸 넘어서서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행위들이 그 방향성에 대한 것들을 명확하게 알려주는 중요한 시금석이라고 생각했고요. 실제로 도움이 되고 네, 그래서 지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고 네, 또 뭘 말씀드릴 수 있을까? 하여튼 참여 부탁드려요.